정부는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불법 공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도종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강민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이용선 의원님 참석하셨고 이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말을 요즘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을 영구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와 유족의 동의 없이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몸바쳐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위해서 싸움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일본의 결정을 들은 이춘식 할머님의 따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이다. 정부가 그걸 도와주지 못하겠다면 계속 싸울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화 한번 걸어서 수십 년간 겨우 쌓아온 판결을 없애면서 법원에 공탁했으니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무슨 예의고 무슨 경우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스토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구력외교대책위원회와 강제동원 의원 모임이 오늘 정부의 이 발표를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여러분들께 많이 보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강제 동원 판결금 불법 공탁 규탄한다. 피해자 고문하는 사법 스토킹 중단하라. 정부는 어제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쟁취해낸 위자료 채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불법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번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입니다. 더구나 외교부는 공탁 절차 개시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진정성을 운운하며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공권력과 자의적 법 해석 기술로 피해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무능하고 간교하며 폭력적입니다. 심지어 악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부의 위선적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미 내용 증명을 통해 판결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적어놓은 외교부의 입장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받을 수 없다. 나 때문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상수 나이의 생존 피해자를 고문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까? 피해자 유족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공탁 절차 개시 소식을 접한 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권력자가 개인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잔혹한 폭력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채권의 영구적 소멸,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특별 현금화 명령 재판 중단은 일본이 가장 바라는 조치입니다. 기어이 일본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위법한 공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법적 공탁 절차가 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민법 469조 및 487조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전형적인 윤석열식 우격다짐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오늘 공탁 부분에도 불수리 결정이 판결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30여 년 동안 법정 투쟁으로 쟁취한 사법적 권리인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고 위법한 공탁 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권수호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결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굴욕외교대책위원회와 강제동원 의원 모임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 훼손, 사법 스토킹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수구 세력, 극우 정권의 반이성적인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이라는 유일한 강제동원 해법을 통해 사법 정의와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인권과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7월 4일 대외굴욕대책위원회 강제동원 국회의원 모임 소속위원 일동. 네, 다음으로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이 공탁에 대해서 이 법률상 맞지 않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내세웠을 때부터 저희 민주당은 그 방안은 법률적으로 구현되기가 어려운 방안이다라는 평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즉 배상을 받아야 되는 분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제3자 변제라는 것이 작동될 수 없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공탁에 관련된 규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이루어지려면 그 공탁금을 받을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제3자 방식의 변제를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과 공탁 관련된 법원의 규정에 의해서 불수리 될 수밖에 없는 공탁입니다. 아까 김경혁 의원님께서 읽어주신 기자회견문 대목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외교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또다시 공탁을 시도할 것 같은 입장을 오늘 법원 결정 이후에 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피해자 의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현도에게 한 말씀. 네, 정말 참담합니다. 왜 이 정부는 이렇게 일본의 대변인 그리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국민들의 이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지, 법치를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30년 가까이 투쟁해온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피와 땀과 눈물을 또다시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